제주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를 가졌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 강등의 아픔을 딛고 1부로 승격해 올 시즌 최선을 다해 경기에 매진한 제주 유나이티드. 결국 시즌 막바지 현재 전체 순위 4위를 기록하며 리그 상위권에 안착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토요일 열린 수원FC와의 맞대결은 제주 유나이티드에게 여러 의미를 담은 경기였는데요. 90분 동안 이어진 경기 내내 팽팽한 승부를 펼치다가 종료 직전 제주의 주장 주민규 선수의 극적인 헤딩골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우리 선수들 모두가 결정과 패기를 맞고 열심히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힘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해 좋은 결과가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로써 제주는 남은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최소 리그 4위를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더욱 의미 있는 것은 리그 3위 대구FC의 남은 경기 결과나 FA컵 우승 여부에 따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 확보의 가능성도 높였다는 점입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원FC와의 경기 막판에 터진 주민기 선수의 헤딩골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정말 값진 골이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경기 보여주신 선수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향해 마지막 경기까지 최선을 다해드립니다. 파이팅! 이번 주 일요일 제주 유나이티드의 마지막 경기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숲백스 정신을 발휘하며 제주는 하나다라는 원팀 마인드로 또 한 번의 비상을 이뤄낼 제주 유나이티드의 마지막 여정에 많은 응원과 관심 보내주세요.